공략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현우 모스트 인베스트 과장 그리고 정미란 유한타증권 FA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지난주 공략주 먼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우 과장님,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 수익률이 2.6%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 안내드린 코스닥 대장주 제약바이오섹터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략 점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의약품에 대해서 글로벌 영업 및 유통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개발하는 의약품을 글로벌 법인으로 수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던 악재 요인인 분식회계가 과징금 수준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 부분이 앞으로 동사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매수세가 붙고 거래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하나 더 주가 부진의 이유로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작용하면서 21년도에는 동사의 실적의 일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산마, 램시마, 트룩시마, 호주마의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이에 대한 실적 반영이 진행되었고요. 그 외 코로나 치료제와 요플라이마 그리고 램시마 SC의 이런 치료제들도 좀 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흐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22년도부터는 다시 성장세를 이어갈 예정이고요. 결국엔 전반적으로 21년도에는 단가 압박이 심하면서 좋지 않은 시장 속에서 동사, 어려운 시장을 버텨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악재가 하나 소멸되었고 펀더멘탈적으로 기대를 해볼 만한 포인트에 온 상황입니다. 차트상 주가도 상당히 저렴한 구간이기에 수익성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기에 전략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현재가고요.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5만 9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 점검을 받아봤습니다. 그럼 이어서는 정미란 팀장님인데요. 네, 수익률 3.58%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 지난주 솔브레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솔브레인 역시 리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제 주가의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는 선반영이 되었기에 충분히 좀 매력적인 저평가 구간으로 보이면서 지난주부터 좀 턴어라운드 그런 부분들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사이 좀 더 좋은 소식들이 몇 가지 전해지면서 저평가 가치주로서의 좀 앞으로의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2차 전지 전해액 부분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2차 전지 전해액 부분은 이제 꾸준한 공급이 있었으나 많이 팔면 팔수록 오히려 좀 손을 보는 그런 구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원재료 가격의 급등 때문입니다. 원재료 가격의 이제 전해액이 전체 원가 비중의 60에서 70%인데 결국엔 이 전해액 가격이 수익성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해액이 꾸준한 상승을 이루면서 아무래도 솔브레인 전체 2차 전지 부분에서의 수익성이 악화가 되었었는데 근 22년 이제 3월 초 올해 3월 초부터 전해액의 가격 하락이 좀 보여지면서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2차 전지 분야가 꾸준한 이런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체적인 원재료 하락과 더불어서 매출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솔브레인 전체의 긍정적인 매출 영업 이익 효과까지도 보여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객사의 신규 공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제 신규 전제 반도체 공장을 계속 증설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본격 가동화에 대한 효과 그리고 반도체 시가격 물량 증가 그리고 또 대형 OLED 패널용 신규 소재 공급에 대한 이제 기대들이 더 첨화되면서 아무래도 실적 감소에 대한 그런 우려는 좀 줄어들고 본격적인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 지난주 드렸던 그런 매도 전략 매수 매도 전략 그대로 매도가 28만 원, 2차 매도가 33만 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공략주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우 과장님, 오늘장 어떤 공략주 보고 계신가요? 네, 금일 안내드릴 종목은 비교적 신규 상장주인 중국차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케이카입니다. 신규 상장 후 공급망 병목 현상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던 기업이고요. 일부 병목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가 조정이 왔으나 최근에 다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상으로는 현재 2만 8천 원 구간에서 3만 7천 원 구간을 박스권으로 형성해둔 상황이고 여기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강하게 상승이 나온 두 거래일을 좀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쏠리는 모습이 일부 나타났었습니다. 이전 고점에서 손실로 보유한 투자자들의 매물을 일부 소화하는 등 매물 이런 부분들을 좀 받아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하게 되면 지금 K카의 경우는 중고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적 성장에 따른 강세가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공급망 병목 현상과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 신차들의 생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급하게 필요한 수요자들은 중고차로 시선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에 따라서 21년도 K카의 실적이 20년도 대비 매출액 50%, 영업이 90% 성장을 보여주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강한 실적 성장이 동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와 관련된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최근 올해 연초에 잠시 완화되었던 공급망 병목 현상 그리고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신차들의 인도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좀 악재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다시금 지금 반도체 부족, 반도체난 이런 얘기들이 다시 나오면서 다시 이제 중고차 관련주들이 효과를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중고차 관련주들 최근에 주목을 좀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K카 중고차 사업을 영위하는 상황 속에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 전쟁 리스크 그리고 코로나까지 전체적으로 차량 생산을 지연시키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도 계속 우호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반도체 생산이 완화되는 구간이 오더라도 앞으로는 이제 한번 이렇게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 이상 지속적으로 수요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올해도 기대를 걸어봐도 될 종목으로 보이네요. 매수가는 현재가로 안내드리고요. 목표가 36,500원, 손절가 3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K카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정미란 팀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비트나인 준비했습니다. 비트나인 같은 경우에 정책 수혜주로 최근에 좀 더 이제 주목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자체에 이제 모멘텀들도 좀 조목조목 볼 만한 부분들이 있어 좀 오늘 추천주로 준비했습니다. 비트나인은 이제 국내 유일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술 업체입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공급을 하고 또 이제 이런 기반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데 세계 최초로 광경 데이터베이스와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혼용한 하이브리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국내 유일한 이제 데이터베이스 MS 관련 기술, 그런 관련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데이터베이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어느 분야에 좀 접목이 되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그래픽 데이터베이스가 좀 필수로도 보여지면서 각광을 받는 이유가 엑셀처럼 이제 데이터, 이제 통계치가 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그래프화 하면서 보다 직관적이고 또 간단한 그래프의 질의 언어를 사용을 한다는 부분에서 AI 시대에 좀 필수적인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정책주로도 함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비트나인은 몇 가지 좀 경쟁력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점을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 과거에 이제 개체 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 현재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개체 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 가장 유용한 툴이면서 그럼으로써 모든 산업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로 추적이라든지 금융 불법 거래 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이런 전체적인 초연결에 대한 그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최근에 좀 아파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제 TLP 승격을 좀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다소 비트나인의 주가가 다소 좀 하락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어떤 기술적인 결함이 아니라 행정적 절차 때문에 이제 지연이 되고 있다는 그런 답장을 받았습니다. 실제 아파치 이제 AG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게 글로벌 기업으로서 좀 기술력을 인정을 받는다는 부분이라 굉장히 플러스 요소가 되는데 최근에 좀 딜레이되고 있는 게 기술적인 부분은 완벽성이 있는데 외부 인원을 좀 청가를 해야 된다는 부분, 외부 참여자 비중을 늘려달라는 권고에 외부 참여자를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한 2, 3개월 내에는 해결될 것으로도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모멘텀 가지고 있고요. 매출 부분도 거기에 대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8,000원에서 18,500원 사이에 분할 매수 추천드리고요. 매도가는 22,000원, 또 순절가는 17,000원으로 좀 짧은 텀으로 갖고 가기에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